안녕하세요. 산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흔한 봄나물 망초와 개망초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잠깐 시골 하천 옆에 나왔는데요.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망초나 개망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초나 개망초나 너무 흔해서 관심도도 조금 떨어지고요. 드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데 드셔보신 분들은 또 하나같이 이렇게 맛있었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맛이거든요. 그만큼 한번 맛보신 분들은 꼭 봄철 이맘때만 되면 망초나 개망초를 채취를 해가지고요. 또 양이 너무 많잖아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데쳐가지고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언제든지 나물 요리를 1년 내내 할 수 있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망초하고 개망초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망초의 뿌리도 한약명이 뭐 진교라고 해서 또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법제라고 그런 것은 설명드리지 않고요. 구별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초하고 개망초를 지금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친구가 망초고요. 자, 이 친구가 개망초예요. 개망초. 자, 잎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망초 잎이고요. 이 친구가 개망초 잎입니다. 이렇게 풀로 같이 있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잎을 하나씩 놓고 살펴보니까 특징이 뚜렷하죠. 망초나 개망초나 미세한 털들이 있어요. 망초는 이렇게 길쭉하고요. 개망초는 잎이 시금치같이 이렇게 좀 넓어요. 망초 테두리를 한번 세 보신다고 하면 뭐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나온 테두리가 뭐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망초는 테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네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잎이 자체가 벌써 이렇게 넓으니까요. 길가에서 보시면 망초인지 개망초인지 구별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잎을 봤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잎을 보시고 이렇게 망초 개망초를 바라보시면 이제는 바로 보이지 않나요? 잎 형태가 너무 뚜렷해서. 자, 이제는 바로 구별이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자, 망초 개망초가 너무 흔해 빠지고 뭐 해서 뭐 채취하시는 분들만 채취를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정말 맛먹고 채취를 하면 뭐 푸대를 몇 푸대 정도를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봄 나물이니까요. 너무 흔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망초와 개망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